스튜디오 포커스, 이번 시간은 사천에 들어설 우주항공청이 어떤 조직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설립이 드디어 확정된 셈인데요. 우선 법안을 살펴보면 제7조 소관사무에는 다음과 같이 우주항공청의 역할을 정리해놨습니다. 가장 먼저 컨트롤타워 본연의 역할인 우주항공 관련 정책의 수립과 조정을 맡는데요. 또 직접 수행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던 관련 연구개발과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서게 됩니다. 이 밖에도 자원개발과 산업 육성, 각종 국제협력 등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항공청,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끌어 나가게 될까요? 우선 과기부는 우주항공청에 약 300명 정도의 인력이 근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00명 정도가 연구인력, 100명 정도가 행정인력으로 구성될 예정인데요. 이들을 대표하고 또 진두지휘할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이뤄집니다. 중요한 건 이 인력 구성이 어떻게 채워지느냐겠죠. 기존의 정부 조직과 차별화를 시도한 점도 바로 이 인력 구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주항공청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 조직법에서 정한 임기제 공무원 임용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데요. 거기다 이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특례 항목을 살펴보면 대통령령을 통해 계급 구분이나 직군, 직렬의 분류를 기존 체계와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 유입을 위한 파격적인 조건들도 달렸습니다. 예산 범위 안이라면 기존 임기제 공무원과 다른 보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식을 보유할 필요성과 매각하기 어려운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적용 예외를 인정받습니다. 물론 안전장치는 있어야겠죠. 주식 보유의 필요성과 퇴직 공무원의 취업 등을 심의할 우주항공청 윤리위원회가 설치되고요. 또 임기제 공무원이 약정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전문 지식 등이 부족해 직위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필요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는 특례도 마련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국무회의를 거치고 법이 공포되면 본격적으로 설립에 들어갑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는 출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유연한 외부 전문가를 다수 채용한다는 조직 특성이 발휘되려면 우주항공청장이 선출 혹은 지명된 이후 채용 공고를 내야 하는 만큼 당분간은 기반 다지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 포커스 허준원입니다.